이상훈 심판위원이 이 경기에 주심을 맡았고요. 유영진 선수는 데뷔전과 데뷔 2차전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어요. 오늘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3전째를 맞게 되고 김준 선수는 3년 반의 공백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 김영진 선수가 먼저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해 가고 있고요. 김준 선수는 지금 받아치려 하고 있어요. 오! 자, 김영진 선수의 라이트가 잘 얹혔습니다. 지금 김준 선수가 그 김영진 선수의 그 러쉬에 휘말렸거든요. 좋은 펀치를 지금 몇 차례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반격하고 있는 김준 선수고요. 오! 자, 김준 선수의 어퍼컷이 좋습니다. 아, 두 선수 중량급에서 아주 기량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원투의 강점이 있는 김영진 선수고 김준 선수는 그 올려치기를 잘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 선수의 클린히트가 라운드 중반을 넘어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진 선수는 김준 선수의 어퍼컷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 바뀌었어요. 자, 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붙은 친구. 그래서 뭐 무조건 들여받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늘 시합을 보니까. 이 선수들은 그 예전 선수들처럼 그런 패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 선수가 그런 김영진 선수의 자세를 보면서 반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레프트 잽으로 잘 차단하고 있는 김준 선수고요. 김영진 선수는 열려 있는 가드 사이로 김준 선수의 어퍼컷을 지금 많이 맞고 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김영진 선수의 레프트가 잘 히트가 됐습니다. 오! 몰아붙이는 힘만큼은 김영진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끊임없이 거리를 좁히면서 어! 김준호 선수 복부 맞았어요. 어! 자, 위기입니다. 아, 보디에 이어서 안면에도 좋은 펀치를 김준호 선수가 얻어맞았는데요. 자, 지금 지친 기색이 역력히 보이는 김준이에요. 아, 다운이에요. 자, 김영진 선수 대단합니다. 2라운드 초반에 계속 수세에 몰렸었는데 끊임없이 돌진하면서 김준 선수를 다운을 시켰어요. 자, 경기가 2라운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김준 선수는 이 위기를 넘겨야 되고요. 공격하면서 그런 김준 선수의 기세를 꺾어놨습니다. 지금 1분 동안 김준 선수가 얼마나 회복했을지가 관건이고요. 자신감을 완전히 가진 김영진 선수예요. 어! 자, 1분 동안 회복이 좀 덜 된 김준 선수예요. 김준 선수도 사력을 다해서 반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위기예요. 일단 김준 선수가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규칙이 이제 프리 녹다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운 횟수와는 상관이 없이 경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운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만 세 번째고 토탈 네 번째 다운을 허용한 김준 선수예요. 자, 지금 아, 이상훈 심판위원이 경기를 스톱시킵니다. 자, 김영진 선수가 재미난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지난 그 경기 KO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또 KO승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챔프님? 아이고, 김영진 선수가 부지가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런 샷들이 대단하게 사이즈까지 샷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기술은 이제 둘째 치고 이런 샷합니다. 자, 그 기량이나 이 센스 면에서는 김준 선수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영진 선수가 완전한 그 준비를 마치고 링에 오른 것 같아요.